내 말 잘 들어. 나한테 자꾸 거짓말 시키면 언니하고 인형 끊을 거야. 다 말해준다 안 카나. 그 애가 내 애 맞지? 고아원에서 데려다 키웠다는 그 애가 내 딸 맞지? 대답해! 내 말 들어봐라. 내가 묻는 말에 먼저 대답하란 말이야! 맞다, 카이. 맞다 안 했나? 그런데 그걸 왜 숨겼어? 그럼 웃자노. 네가 키울 수도 없는 아를. 내가 얼마나 죄의식에 시달리며 살았는지 알아? 그의 생각만 하면 내 숨이 꽉꽉 막혀왔다고. 나 살겠다고 자식 죽인 놈이잖아. 미안하다, 나영아. 그애 살아있는 거 알았으면 나 영빈 씨하고 결혼 안 했어.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애 내 손으로 키웠을 거라고. 그런데 왜 그런 거짓말을 해? 언니가 뭔데 왜 날 나쁜 자들로 만들어? 미안하다, 나영아. 네가 그래 생각하는 줄도 모르고. 날 너를 어떻게 하라고? 어떻게 그의 얼굴을 보라고 그런 무서운 거짓말을 한 거냐고. 그런 걱정 뭐라고? 혜진이 죽었다. 그 뭐라고 했어? 죽었다니. 네가 민재 데리고 우리 집에 찾아왔다 돌아간 날 바다에 몸을 던집히다. 며칠을 바닷속까지 다 뒤져도 혜진이 찾을 수가 없었다. 나는 믿을 수가 없었대. 얼마나 명랑하고 당찬 아이였는데 자살을 했다는 게 참말로 믿을 수가 없었는 기다. 몇 달 동안 고기잡이 배들이 나갈 때마다 혜진이 찾아달라고 부탁을 했대. 시신이라도 찾아서 묻어줘야 네한테 속죄가 될 것 같아서. 고마해라. 그런 소리 더 들어서 뭐 하겠나. 나영아. 그만하래도! 나는 믿을 수가 없다. 나는 지금도 혜진이가 죽었다고는 안 믿는다. 친엄마가 따로 있다는 것도 모르고 죽었네. 혜진이는 내를 친엄마로 알고 자랐다. 고아원에서 데려온 것도 그 아는 몰랐다. 나한테 말이라도 해주지. 언니가 고아원에 숨겨놨다가 데리고 잘 키우고 있다고 했으면 마음이라도 놓였을 거 아니야. 알면 뭐하노. 네 처지에 그 아를 데려다 키울 수도 없는데 괜히 마음이나 아프지. 언니 수자, 마음 아픈 게 문제야? 최소한 그 아이가 죽게 내버려두진 않았을 거 아니야. 내 생각이 짧았대. 나는 네가 진짜로 그 아를 미워하는 줄 알았대. 언니 내가 짐승이야? 내 뱃속에서 태어난 애야. 내가 정말 그 애가 죽길 바랬을 것 같아? 애비 없는 자식이 태어나서 뭐하냐고 그냥 한번 해본 소리지? 걱정 마라. 그 아한테 말 안 했다. 혜진이 중고 오빠를 친아버지로 알고 자랐다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! 그러면 뭐가 중요하단 말이고. 됐어, 언니.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낳아준 엄마한테 버림받았다는 거 알았으면 더 괴로웠겠지. 그래, 잘했어. 이상하게 언니가 거짓말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. 물어본다 하면서도
그래 내가 천벌 받으려니다. 다시는 네 얼굴 안 볼 거야. 그러니까 너도 네 머릿속에서 나 지워버려.